일단 오늘 첫 번째 판 블루에서 시작해서 승리로 가져가면서 시작을 할수 있어서 조금 그래도 뭐잘 풀렸던 것 같은데, 이 경기에 저희가 정말 잘 다루는 조합으로 패배를 하면서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, 나중에 좀잘 그거를 수정하면서 좀 승리로 잘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결승을 가게 됐는데, 저희가 이제 스프링 때도 최종전에 가가지고 결승 무대를 못 밟고 떨어져서 굉장히 아쉬웠는데, 이번에 썸머에서는 결승전 무대를 갈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는 경기력이 1차적으로 만족스러웠고요. 경기력도 만족스럽고,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결승에 갔다는 거랑, 그리고 선발전을 안 가고 롤드컵을 확정 지었다는 게좀더 부담감 같은 걸좀더 덜어주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력이 좋아서 내일 결승전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컨디션 관리는 크게 그러니까 신경 쓴다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걱정되지 않고요. 오히려 이겨가지고 경기 감각도 올라갔고, 미리 또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피너 선수가 말한 것처럼 경기 감각을 먼저 가지고 가는 거에서 있어서 이점은 있는 것 같고, 또 젠지가 저희의 뱀픽이나 뭐 티어 정리를 좀 보고 그거를 대처하는 이점이 있을 텐데,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하면은 뭐 컨디션적인 부분에선 저희가 뭐 시간이 엄청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실수 맞고요. 전판에 뽀삐룬 그대로 가져와서 했었고요. 어디서 눈치챘냐면, 작골 먹을 때쯤인가, 나 이거 난입이네 하고 이렇게 말했는데, 사실 저는 당연히 룬을 잘못 들어서 아쉽긴 하지만 못쓸 룬도 아니고, 후반에는 난입이 더 좋다 생각하고, 실제로 게임이 초반에 엄청 많이 싸움이 안 나는 조합이기도 해서 운영 단계에서 이제 난입종 룬인 그 비미남이랑 무리를 걷는 자 이런 룬 때문에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잘더 따라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일단 젠지가 최근에 만났을 때도 좀 운영적으로나 한타 능력적으로나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런 팀들 상대로 저희가 경기를 했었을 때좀 아쉽게 좀한끗 차이로 좀 졌다고 생각을 해서,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경기를 또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결국 큰 무대 가면은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랑, 그리고 결국 이 한타에서 많이 나뉜다고 생각하고, 그런 부분에서 젠지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내일 결승전에서는 저희도 밀리지 않을 만큼의 한타력을 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포부 뭐 딱히 뭐할 말보다는 그냥 항상 저는 영원한 건 없고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해서, 내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겼어도 뭐 좋은 경기력이든 아니든 많은 분들이 젠지가 좀더 우세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꼭 그런 재밌는 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. 일단은 T1이 전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조금 더 상체 쪽에 캐리 메타가 몰려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, 우리 팀의 좀 장점을 살리면서 이제 T1의 상체를 조금 잠글 수 있는 그런 뱀픽을 좀 준비했었던 것 같고요. 그런 게 오늘 좀잘 풀리면서 승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저희 팀이 강점이라고 한다면,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타력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젠지를 만났을 때좀 어떤 뭐 심리적 요인이나 아니면 뭐 조합적인 요인 때문에 좀몇 번씩 한타에서 무기력하게 지고 게임을 그렇게 힘없이 지는 경우가 많았어서,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큰 무대 경기를 거듭하면서 저희가 그런 한타에서의 뭐 보완해야 될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하면서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오늘 경기에서의 어떤 흐름을 좀잘 타가지고 내일 결승전에서도 뭐 집중력을 조금 더잘 발휘한다면 젠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상 스코어는 사실 딱히 큰 이유는 없는데 그냥 3대 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은
당연히 8년 만에 돌아와서 저도 첫 우승이 작년 8년 전이었고 프로게임을 하면서 그때 또 응원해주시는 팬분들도 남아있다고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동기부여는 된건 사실이고요. 근데 이제 항상 드는 생각은 제가 팀을 많이 옮겨 다녔을 때 많이 옮겨 다녔잖아요. 근데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젠지에서 19년도에 젠지하고 재작년이랑 작년에 이렇게 젠지 몸을 담그고 다시 우승을 했을 때 뭔가 팬분들한테 더 좋은 기쁨 드린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돌이켜 보면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제가 다른 팀을 갔을 때그 팀이 작년보다 성적이 더 좋아지거나 좋은 경기력이 나오면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것 같고요. 그것도 그래서인지 오늘도 네,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1세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1세트만 이기면 3대1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그럼 내일 결승전도 있으신 만큼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